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옹춘욱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만큼 내년 2022년 경제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예측 기관이죠. 국제통화기금에서 작성한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한국 경제는 4.3%, 그리고 2022년 우리나라 내년 경제 성장률은 3.3%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물가상승률은 또 2.2%를 기록했다가 1.6%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4.3에 3.3이라니 사실 언제 이런 성장률을 봤나 싶을 정도로 오래전 성장률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잘 나오고 있고 내년도 좋아 보이는가? 바로 수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의해서 경제의 순환이 움직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2002년 카드 버블이라든가 또는 2014-15년처럼 중국 관광객들의 갑작스러운 유입이 벌어졌던 시기에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들이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이 버티거나 또 성장률이 잘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한국 경제는 수출 잘 될 때 경제 성장률도 잘 나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년엔 어떨까? 내년 수출은 정말 괜찮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채찍 효과를 생각해 볼 때 내년에도 그렇게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과 한국 수출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완전 데칼코마니 대칭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은 우리나라 수출에 비해서 변동성도 되게 적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아래 등락이 일정한 폭에서 움직이는, 그리고 한번 방향이 바뀌면 잘 돌아서지 않는 그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매출액 대비 재고 비율의 흐름들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얼마냐면 1.26, 1.24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결국 2010년, 11년에 있었던 역사상 최저 레벨에서 약간 오르거나 횡보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결국 선진국의 기업들이 재고가 굉장히 부족한 등 공급 차질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경제 여건이라는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지 않냐. 그리고 이 흐름은 적어도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어질 여지들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3.3% 전망이 과하다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 질문이 또 들어올 수 있는 게, 수출은 잘 되더라도 내수는 안 좋을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내수 경기가 잘 회복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바로 지금인데요. 우리나라는 수출 잘 될 때 대체로 내수도 좋아지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줍니다만 이번에는 확실히 탄력이 약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수출이 잘 되면 경제에 좋아지는 게 첫 번째 부의 효과. 주가가 오르죠, 그죠? 수출 잘 될 때 주식시장도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르는 효과가 생기면서 월세 이펙트가 생기고, 두 번째는 정부의 세금이 잘 거치죠. 법인세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가세가 잘 거치니까 여기서 정부가 재정정책을 쓸 수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려나가는 등의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내수 경기를 부양해 주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수출 올라간 거에 비해 내수 성장률은 상당히 부진하고 그마저도 꺾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결국 최근 들어 투자 사이드에서 건설 부문 투자가 상당히 부진한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 끝없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 속에서 내수 쪽에서 계속 억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고용, 내수 경기의 어떤 체감 경기의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인데, 그리고 고용을 예측하기 위해서 성장률을 예측하는 건데, 수출 통계가 올라온 만큼 고용은 늘어나지 못한 그런 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2021년보다는 2022년 건설 투자의 회복 등으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조금씩 살아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제한적인. 그래서 결국 경제 전체로 놓고 본다면 양극화 경기는 2022년에도 지속되지 않겠나. 수출은 좋고 또 수출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들의 종사하고 또 거기에 연관된 분야는 좀 좋을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경제 성장의 탄력 자체는 2021년보다 2022년은 오히려 좀 둔화되는 그런 양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런 정책들, 이런 경제 성장률의 전망의 배후에는 또 정부의 정책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화정책, 통화신용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물가 그리고 정책금리의 변화 방향 등에 대해서 살펴볼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